네, 오늘은 스페인 음식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라마단 때부터 거의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어가지고 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좀 들더라도 스페인에서 유명하다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디저트까지 포함해서요. 뭐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스페인 요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 못지않게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쌀 요리도 더 많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입맛에 더 잘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건물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환상이야 아주. 나중에 이걸로 주사위 만들려고 저렇게 만든 거겠지. 아, 마켓 찾아왔구만. 저기 앉아. 오케이. 안 유튜버? Say it by myself? 그라시아스. 사람이 가장 안 볼 리는 한 두세 시경인데 이 정도로 많은 거는 맛집이랑 뜻이겠지? 간단해. 스낵 팔고 소세지 뭐 그런 거 파는 거 같은데? 바게트. 엄청 좋은데? 올라. 디스 우노? 올리 브렉퍼스. 올리 브렉퍼스. 오 마이 갓. Is there similar things like that? Yes, it's there here. It's Andalusia. Andalusia, like bread and the meat. Yes, it's the bread and the ham and the salmorejo, cheese is good. Oh, okay. This is tapas size. Yeah. And one lemonade. Lemonade, yeah. Yeah. Mucho gusto. 맛집의 조건들이 친절한 직원인 것 같기도 하고. 빵을 이렇게 통째로 주네. 여기서 이렇게 잘라 먹으라는 거? 짭짤하네. 빵에 소금을 좀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기름기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올리브를 좀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카리랑 포크를 준비가 이것 썰어 먹는 거였구나. 두 번째 메뉴도 바로 나왔고 돼지고기를 베이컨 만들어서 얇게 썬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네 나도. 일단 이거 다 치즈 덩어리고 이것도 베이컨을 잘게 썰은 것 같아요. 고기 같아 고기. 안에는 단순하네. 빵 위에 치즈 얹고 고기였는 거. 하긴 그러니까 사유로밖에 안 하지. 채소 덩어리에다가 이건 치즈 같고 이렇게 돼지 뒷다리를 얇게 썰은 거. 현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몽이라고 해. 하몽? 와 진짜 이걸 한 6개월에서 2년 동안 숙성시켜가지고 얇게 썰은 거라는데 정말 종잇장처럼 되게 얇습니다. 먹어봐야죠. 맛있어. 이런 맛이구나. 아, 고기 자체는 얇은데 숙성을 오래 시켜서 그런지 맛이 되게 진하네요. 약간 짠맛 위주로 이거. 한 입에 다 들어갈라나? 근데 진짜 부드럽다. 빵은 되게 크리스피한데 치즈가 엄청 부드러워요. 완전 신세계인데? 고기를 완전 다 먹어. 한 입에 먹어야지. 아, 진짜 존나 맛있다.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만 그중 특히 맥주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먹다 보니까 확실히 짠맛이랑 느글느글한 게 살짝 올라오는데 근데 맥주에 톡 쏘는 청량함을 딱 넣어주면 뭐 더 이상 안성받지 않아. 빵 나오겠습니다. 이게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을 안 줄 수가 없다. 최고였다 진짜. Muy rico. Muy rico. Yeah. Me gusta mucho. So, this one pay?
Hola, can we sit here? Thank you.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Hi. This is the best restaurant in Sevilla, okay, in Andalusia. Thank you. Bye bye. €9? 나쁘지 않은데? 스페인 물가를 보면은 유럽인만큼 확실히 비싼 것도 있긴 한데 또 막상 계산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한 정도야. 한국에서도 저 정도에 있는 맛집을 간다면은 한 15,000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이는 게 메트로폴 파라솔이라고 세비야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이라고 하네. 와, 뭘 표현하고자 이렇게 형 이상학적인 건물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아바타에 나오는 나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네. 멋있다. 아, 잘 만들었다. 도시의 상징물을 만들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유니크한 걸로. 짭짤한 고기랑 빵을 먹었으니 이제는 달콤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좀 맞구나. 오래된 가게인 게 다 느껴진다. 추러스, 네, 초콜라테, 원 오렌지 주스. 유 초콜, 맛있다. I'm YouTuber, so no problem. I'm YouTuber, no problem. Yeah. 나 스페인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 스페인이 추러스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추러스 하면은 막 놀이공원이나 스키장에서 먹는 걸로만 생각하잖아. 저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스페인 온 김에 오리지널 추러스 한번 먹어보려고 월드 클래스 가게라고 와봤습니다. 기본 추러스인데 가볍네. 가벼운데 되게 바삭해 보인다. 추러스 찍어 먹을 소스 이렇게 주더라고. 커피잔에 이렇게 초콜릿을 담아줄 수가 있지? 와, 진짜 고기에도 진해 보인다. 진짜 바삭하다. 빵만 먹어도 맛있다. 빵만 먹어도 내 미쳤다. 이게 뭐야? 진짜. 정말 환상적이네. 진짜 맛있다. 너무 이뻐. 맛있다? 맛있다. 정말 땡돌이. 슈퍼 원더풀. 와우. 맨 처음에 추러스가 사기인 줄 알았는데 초콜릿이 더 사기. 확실히 이게 초콜릿 넘친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달아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완전 환상의 맛이고 자신이 단 게 좀 안 땡긴다. 초코 양을 조금씩 조절하면 조절해서 내가 이걸 글씨 써도 되겠어? 얼마예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먹어본 최고의 디저트. Muchas gracias. Gracias a ti. 아, 오케이. 빌.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국 진짜. 몸은 가격은 6.8유로. 1,000원 정도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muchas gracias. 아, 커피잔에 초콜릿을 쏟아준 게 킬포였던 것 같아. 진짜 배부르고 등 따서니까 진짜 걷기가 너무 좋다. 어디 가나 이렇게 다 노천 스타일이 있구나. 근데 솔직히 이렇게 환상적인 날씨에 실내에서만 먹는 게 좀 아까울 것 같긴 해. 이야, 진짜 크다 성당.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해요. 세비야 대성당. 무슨 성당이라기보다는 요새나 왕궁처럼 생겼어. 뱃째 사거리. 뒷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인은 개별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일본 애들이 주춤하고 중국 애들은 비자 때문에 세계 여행 가기 힘들 때 아시아인의 세계 여행을 주도했던 게 바로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방금 갔던 추러스 가게처럼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어디 가나 한국 식당도 곳곳에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죠. 불과 3, 4년 전에.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 여행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요즘 저 같은 2030 세대는 결혼을 더욱 안 하잖아요. 그 남는 잉여 에너지들이 세계 여행 같은 큰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혼인율이 갑자기 늘 것 같지도 않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한 미래에 투자를 하느니 현재 세계 여행을 하면서 즐기자는 거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플라멩코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점심 먹고 한숨 잤습니다. 시에스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따뜻한 날씨에 뭐 먹고 돌아다니니까 금방 졸리네. 8시 40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졌어. 햇빛이 쨍쨍해. 여기가 좀 괜찮다는 평을 들어가지고 메뉴를 보고 결정을 해봐야겠네. 꽤 비싼데? 빠에야 16유로. 아, 못해도 한 25유로, 30유로 정도는 예산으로 잡아야겠네요. 아. 올라. 올라. 아, 후노? Por favor, adelante. 어, speak no problem. No problem. 아, 오케이. Okay. No gracias. English? Me, I from Colombia. I know English. Speak English, pero no problem. Okay. Colombia. Colombia. Medellín? Me, Bucaramanga, Santander. Me gusta hacia el norte. Me gusta Colombia mucho. A mí también me encanta Colombia. Cartagena. Cali. Cali. Salsa. Salmone o sup. Salmone okay. Cordobés. Yeah. Okay. Gracias. Yeah. 야, 안달루시아 전통 스프라는데 치즈를 먹는 것 같네. 먹을까? 되게 차가운데 생각보다? 과일이랑 야채를 섞어가지고 다른 것 같아. 토마토 맛 좀 강하게 나고. 여름에 먹으면 딱 좋겠네. 먹으니까 안에 시원하게 확 올라온다. 계속 먹으니까 은근 짭짤하기도 하고 약간 느긋느긋하네요. 여기 올리브 기름이 확실히 들어온 것 같아요. 완전 건강식 먹는 느낌이야. 와, 오늘의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라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빠에야. 새우 한 마리 들어있고 오징어 오징어. 이건 뭐지? 또 홍합? 홍합 홍합? 아마 이 빠에야가 가장 유명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베이스가 밥으로 되어 있고 해산물은 다들 좋아하잖아요. 해산물 볶음밥 맛인데? 새우를 이렇게 넣어서 작은 새우? 막상 볶은 게 아니어가지고 볶음밥보다는 덮밥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솔직히 파에야가 정말 맛있긴 한데 또 엄밀히 말해서 유럽에 있는 아시아 스타일 음식이라서 좀 고평가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해산물 덮밥 같은 거는 태국이나 베트남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비슷한 거 있고 좀 흔한 음식이잖아. 솔직히 이런 밥을 베이스로 한 해산물 음식은 뭔가 유럽에 있다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거지. 다 먹었다. 맛있게 먹긴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Is it error? Error, this is the negada. Okay. And that cash, cash. It's problem. 네. 오늘 스페인에서 유명하다는 음식을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 가격도 총 40유로 나왔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만 찾아다녔는데 나름 선망한 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